한국 광복 70주년을 맞아 안중근 등 독립지사들이 독립투쟁을 전개한 하얼빈에서 해일웅장 지역 항일독립운동 학술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광복절을 일주일 앞두고 중한 학자들이 모여 독립운동가의 어를 기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프랑스 말을 배우고 있었는데 이 말을 배우면 나는 프랑스 사람의 종놈이 될 것이고. 노길명 서울대 명예교수가 안중근 의사의 출생부터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기에 이르기까지 무장독립운동을 전개한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했습니다. 조선족 사학자 서명운홍은 유엔이 정의한 테러 개념과 논리 있는 증거들을 결합해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는 일본의 입장을 유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일본의 100분이 90분은 안녕해서 대개로 붙은 거고 있다는 건. 또 기타 중국 측 발표자들이 독립운동가들의 투쟁 역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 인물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날 27명의 한국 고등학생이 참가해 한민족 차세대 교육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대회를 마련한 한양원 한국 결의어를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은 역사를 한국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이들이 외래 역사 문화 사상 이념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자주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는 현지 노인 문화 예술단이 안중근 의사의 넋을 기리는 공연까지 선보여 감동을 더해줬습니다. 이처럼 양국 국민이 함께 공동투쟁의 역사를 다시 조명한 학술에는 부활을 시도하는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는 평가입니다.